그래서 원래는 제가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동양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동양화의 매력에 너무 푹 빠져서 지금까지 동양화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서 자라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빌딩과 브랜드, 다양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 도시가 분명히 따뜻함과 사랑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일상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학부동구 모델 쪽에 어렸을 때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모델 머리를 그린 거예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저의 모습도 이렇게 지나가는 저의 모습도 중간중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두 번째 작품은 부산공항에 있는 커피 숍이 많은 거리를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평안함과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서 그걸 했고. 네. 제가 포장동에서 어렸을 때 살아와서 배경을 중심으로 그런 작품들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압구정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고향에 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배경이 굉장히 많아요. 작품 중에서. 그래서 저의 마음의 고향이고 도시의 따뜻함도 그 압구정이란 상업화된 모습을 눈에도 분명히 따뜻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품에도 들어가고 하려고 했던 건 색감, 파스텔 톤으로 가서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네, 파스텔 톤. 방화문은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월드컵 때 너무 뭔가 열심히 응원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방화문을 그리게 되었고 방화문을 보면 항상 월드컵이 생각이 나요. 추억을 되새기고자 상업적인 거를 뭐 비판하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없고요. 저는 브랜드나 그런 거에도 모든 브랜드에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옷을 아름답다고 보듯이 브랜드마다도 아름다움이 있고 그 브랜드로 모든 사람들이 상대하는 부분이잖아요, 브랜드라는 게. 저 나쁘게 생각하진 않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숍을 자주 이용하고 페트백을 하게 되면 코치 브랜드를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작품에 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품에 넣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콜라는 자주 드시나 봐요? 네,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아니 그 작품 중에 콜라하고 그 미국 대통령 네. 네, 그분께서 같이 나오는 작품이 네. 있던데 아, 그거를 그리게 된 계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대표하는 사람이고 코카콜라도 어찌 보면 미국에 대표하는 의료사잖아요. 그래서 대표하는 거기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작품에 탄생된 거예요. 아,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랑 초파투스 글씨가 들어간 작품 역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와 초파투스의 그 대표적인 캔디, 미국의 캔디를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표현한 건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예요. 왜 좋아하게 되었냐면 그녀의 삶에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돕고 입양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한 명이어서 그 안젤리나 졸리와 대표적인 캔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캔디를 결합시켜서 만든 작품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어떤 창업성, 스타성보다는 그 내면의 따뜻함,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신 거구나. 그 사탕은 그 내면의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아이들을 그 보살피는 부분, 또 아이들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봉사,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캔디로 표현을 하신 거구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해도 돼요.